광주광역시의 내년 국비 지원 예산이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3조 원을 넘겼습니다. 특히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미래 먹거리 사업이 신규로 반영되며 미래 먹거리 산업에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확보한 내년도 국비는 8조 2천억 원대로 지난해보다 조금 줄었지만 전라남도는 신규 사업이 많이 반영돼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광주시립발레단이 내부 고발자를 상대로 보복성 조사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제보자는 괘씸죄에 걸려든 것 같다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을 상대로 먼 친척이라고 속여 돈을 갈취하던 보이스피싱이 한때 유행했었는데요. 전화가 아니라 직접 노인들을 찾아다니며 친인척을 사칭해 현금을 가로채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정부가 지출 구조 조정에 나선 가운데 광주의 내년 국비 지원 예산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3조 원을 넘기며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미래 먹거리 사업이 신규로 반영되며 미래 먹거리 산업의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2023년 정부 예산안에 광주 지역 현안 사업으로 국비 3조 2397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사상 첫 3조 원 시대를 열었던 지난해 정부 예산안보다 940억 원, 3.0% 증가한 금액입니다. 특히 반도체와 인공지능 관련 사업 4건에 예산 123억 원이 신규로 반영되며 반도체 특화단지와 인공지능 산업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문화사업과 관련해서도 3건의 신규 사업에 42억 원이 국비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광주시는 이번 국비 확보에 따라 민선 8기 광주 공약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향후 우리 지역의 먹거리가 될 신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안정적으로 조성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예산은 2, 3단계 구간 사업비 증액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1단계 사업비 1,840여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지역 화폐인 상생카드는 전국적으로 예산이 전부 삭감되면서 내년부터는 광주시 예산만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광주시는 정부 예산에서 빠진 전기차 산업 전환 지원을 위한 예산 등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로 반영한다는 방침입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전라남도가 확보한 내년도 국비는 8조 2천억 원대로 지난해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전라남도는 신규 사업이 많이 반영돼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남도가 확보한 내년도 정부 예산은 8조 2,030억 원. 지난해 국회에서 확정된 전남도 올해 예산 8조 3,914억 원보다 3.2% 줄어든 수치입니다. 전남도는 국가 SOC 예산이 크게 감축되면서 불가피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2년 연속 8조 원을 넘었고 지역 신규 전략 사업도 다수가 반영돼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산업 혁신의 중심에 서겠다라는 블루이코노미 도전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맞추어서 의미 있는 신규 사업들이 많이 반영됐습니다. 하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이 639조 원으로 올해보다 5.2%나 늘어났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면 전남의 국비 확보 감소는 아쉬운 대목입니다. 지역 현안 사업으로 꼽히는 한전 에너지 공대와 경전선 사업, 호남 고속철 사업비가 대폭 삭감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미반영되거나 삭감된 예산을 추가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C 정지용입니다. 광주시립발레단이 내부 고발한 직원을 상대로 보복성 전수조사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업무만을 대상으로 진행한 비정기 전수조사는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제보자는 내부 고발에 대한 괘씸죄에 걸려든 것 같다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올해 1월 광주시립발레단 운영실장인 A씨는 계약금 부당 지급으로 훈계 조치를 받았습니다. 특별기획공연인 빛의 정원 공연 연습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인사 3명을 마치 참여한 것처럼 문서를 작성해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한 데 따른 조치였습니다. 같은 사무실에 있던 의상소품 담당 직원 B씨가 내부 고발을 한 지 3개월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지난해 12월은 시립 발레단 측이 계약금을 지급받은 3명과 추후 공연 참여를 전제로 계약금을 미리 받은 것처럼 사후 협의서를 작성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봐주기 조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A씨에 대한 훈계 조치가 결정된 올해 1월엔 갑자기 B씨가 담당하던 업무를 대상으로 비정기 전수조사 계획까지 공지됐습니다.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시행해왔던 조사와는 별개로 전수조사를 벌인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처음이라 저도 좀 당황스럽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저는 28년 동안 제가 꿈꿨던 게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진짜 충격이었고 광주문화예술회관 측은 시립발레단 의상과 소품관리에 대한 제보가 들어와 실시한 조사였다며 다른 예술극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제 해당 전수조사를 담당했던 직원과 문화예술회관 관장이 나눈 대화를 보면 석연찮은 부분이 있습니다. 내부 고발을 한 B씨를 타깃으로 했다. 계약금 부당 지급으로 훈계 처분을 받은 A씨가 제보해서 전수조사가 시작됐다는 내용입니다. 의상 소품 조사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사람을 타깃으로 했다는 게 그거부터가 잘못된 거라 거기서도 좀 회의가 많이 들었어요. 저도 이거 시켜서 하긴 했지만. 올해 1월 공지 이후 진행된 전수조사는 8개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사후 조치 등 결과는 나오지 않은 채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그냥 저 혼자 제가 분리를 해요. 의상실이 또 따로 두 군데가 있어서 제가 거기가 있거든요. 다 그쪽하고 이렇게 한 그거라니 제가 말은 못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해당 내용에 대한 공익 제보를 접수하고 조만간 관계자들을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광주 전남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방역당국은 오늘 광주에서 2,953명, 전남에서 4,523명이 신규 감염되면서 모두 7,47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일주일 전인 지난 22일 1,698명과 비교해 3,000명 넘게 줄어든 것으로 이번 주 들어 네 자릿수의 확진자를 기록하며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인들을 상대로 먼 친척이라고 속여 돈을 갈취하던 보이스피싱이 한때 유행했었는데요. 보이스피싱처럼 전화가 아니라 직접 노인들을 찾아다니며 친인척을 사칭해 현금을 가로채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시골 인심을 악용한 건데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김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안군에 사는 90대 정모 할머니. 지난달 28일 나이가 지긋한 남성이 반가운 기색을 하며 정 씨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이 남성은 자신을 먼 친척 조카라고 소개하더니 얼마 전 결혼식에서 뵙지 않았냐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해당 남성은 근처 면사무소에 발령받아 이사를 하던 중이었다며 인부에게 줄 현금이 없어 돈을 잠시 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나 결혼할 때도 그랬는데 모르겠냐 해서 나는 모르겠다고 해서 지가 여기 면사무소에다 취직을 했는데 돈을 좀 저녁에 오후에 와서 갚아주마고 몇 푼 돈하게. 엉겁결에 건넨 60만 원. 돈을 금방 갚겠다던 남성은 종적을 감추고 사라졌습니다. 피해자는 정 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무안군에 사는 또 다른 피해자 김 씨 역시 같은 수법으로 20만 원을 이 남성에게 건넸습니다. 나보다가 금방 오냐고 물어보고 모두 풀고 하더라고. 그 조카더라고. 그러고 해서 돈 20만 원 줬지. 그리고 가게. 해당 남성은 마을 일대를 돌아다니며 마을 어르신 3명을 대상으로 총 90만 원의 현금을 받아냈습니다. 마을 노인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목포의 한 숙박업소에서 피의자 67살 남성 A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수십 차례 같은 범행을 저질러 지난해 말 교도소에서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C 김서영입니다. 광주 복합 쇼핑몰 설립 경쟁에 유통대기업 롯데도 뛰어들었습니다. 광주광역시 등에 따르면 롯데 측은 이달 초 광주 북구 패밀리랜드 부지를 현장 실사하고 어등산 부지와 북구 양산동 롯데칠성 공장 부지 등을 포함해 복합 쇼핑몰 사업성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신세계가 어등산 부지에 스타필드 건립을 추진한다고 밝혔고 현대백화점도 더현대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유통대기업 3개사의 광주 복합 쇼핑몰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민선 8기 첫 공공기관장 회의에서 대대적인 쇄신을 주문했습니다. 강기정 시장은 오늘 시청 중회의실에서 26개 공공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공공기관 설립 취지를 되돌아보고 변화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복기능 재조정과 관행적 위수탁 사업의 경쟁 방식 전환, 인사검증 시스템 강화와 확실한 인센티브 제도화 등 5개 방침도 제시했습니다. 무안군청 간부 공무원 금품수수 고발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이 또다시 무안군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오늘 무안군청에 수사관을 보내 행정팀과 격리팀 등 사무실 두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해당 팀 소속 공무원들이 관급공사 납품계약 성사를 대가로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일고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6월 28일에도 관급공사 수의계약 대가로 뇌물수수 의혹이 나온 무안군청 상하수도 사업소와 기획실 등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익금 분배 문제를 놓고 동업자를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영암경찰서는 지난 24일 밤 9시쯤 영암군의 한 PC방에서 수익금 배분을 놓고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동업자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51살 A씨와 공범 41살 B씨를 구속했습니다. 피해자는 오른쪽 손목을 크게 다쳤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시민단체가 학교 모바일 알림장에 사교육 광고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은 학부모들에게 학교 공지사항이나 학사 일정 등을 알려주는 모바일 알림장에 학습지나 학원 등 사교육 광고들이 무분별하게 게시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시민 모임은 강원도와 제주도의 경우 교육청이 사교육 광고를 게시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사교육 광고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리를 다쳐 마을로 내려온 꽃사슴이 119 구조대원들에게 구조됐습니다. 광주 북부소방서는 어제 낮 12시쯤 광주광역시 용전동에서 꽃사슴 한 마리가 마을로 내려왔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해 꽃사슴을 구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구조대는 다리를 다친 꽃사슴을 1시간여 만에 안전하게 포획해 동물보호소에 인계했습니다. 공무원 단체가 공무원 임금 인상률 제한으로 보수가 실질적으로 삭감됐다며 윤석열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전남지역본부는 기자회견에 나서 최근 5년간 공무원 보수 평균 인상률이 1.9%에 그쳤고 물가 인상률이 7%인 내년 임금 인상률도 1% 남짓으로 실질 임금은 오히려 삭감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남 지역 지부는 대기업 법인세 인하와 부자 감세 등으로 인한 국가재정 악화 책임을 정부가 공무원에게 전가했다며 처우 개선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광주 맥주 축제에서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기 위한 캠페인이 진행됩니다. 광주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은 내일부터 엿새간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 광장에서 열리는 비어페스트 광주 현장에 다회용컵 2,500개를 비치하고 사용한 맥주컵은 회수기에 반환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